안녕하세요. 한글 정쌤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글의 이중 모음, 의의 발음과 단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글 이중 모음 의는 이것이 앞에 쓰이는지 뒤에 쓰이는지 또 의라는 이중 모음 앞에 오는 초성이 모음인지 자음인지에 따라서 약간 그 발음이 달라집니다. 그래서 어렵지요? 많은 분들이 그냥 의는 의로 발음한다 라고만 알고 있으면 쉬울 텐데 이것이 앞에 오는지 뒤에 오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초성이 모음인지 자음인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를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올바른 우리말 발음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우리가 의를 발음하는 데 있어서 국립국어원에서 나온 그 발음 규정을 따르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요. 첫 번째, 의는 이중 모음이다.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거지요. 두 번째는 첫 음절에 오는 의는 무조건 의로 발음한다. 이제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의를 가르칠 때 쓰는 단어들 있죠. 의사, 의자, 의무, 의리 이런 것처럼 첫 음절로 오는 의는 무조건 의로 발음한다. 이게 두 번째 규정이 되겠습니다. 세 번째는 모음 의가 쓰이지만 자 이거는 모음이지요. 앞에 이응이 오는 그대로 의라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이중 모음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초성이 자음이 올 때 기역이나 디귿, 미음 등이 올 때는 의가 아니라 이로 발음한다. 자 그 예를 보실까요? 무니, 무니의 니는 니은이 들어가죠. 그러니까 무니로 되고요. 그 다음에 닐리리야 닐리리 할 때 닐리리도 닐리리로 쓰지만 읽기는 닐리리로 읽습니다. 그 다음에 국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. 띄어쓰기, 띄어쓰다 할 때 띠도 띄어가 맞지만 우리가 발음은 그냥 띄어쓰기입니다. 그 다음에 색깔이 희다 할 때 희도 의, 이를 쓰는 희가 맞지만 그것이 앞에 자음이 있기 때문에 초성이 그냥 희다. 그래서 초성이 자음으로 시작되는 의는 이로 발음한다. 자, 세 번째 규정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규정은 허용하는 것이에요.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지요. 자, 첫 음절 이외의 은은 의는 이로 발음할 수 있다. 자, 그것의 예를 들어보면 주의라고 되어있죠. 자, 주의하세요 할 때 주의인데 주의하세요라고 발음할 수 있죠. 주의하세요. 주의라고 해도 되고 주의라고 함을 허용한다. 많은 분들이 편리하기 때문에 주의보다는 주의라고 더 많이 씁니다. 협의사항이다 할 때 협의도 협의사항이다. 그래서 첫 음절에 오는 의가 아닌 두 번째 맨 마지막에 오는 의는 이로 발음할 수 있다. 그 다음에 또 허용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가 의가 조사로 쓰일 때 나의 할 때 나의는 나의 의가 붙어있는 조사죠. 그럴 때는 나의지만 나애로 발음할 수 있습니다. 그럴 때의 의는 애로 발음할 수가 있습니다. 나애, 나의 것, 나의 것이지만 나의 것. 또 우리의 이게 맞지만 우리의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애라도 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의도 맞고 우리애도 맞는 것이죠. 너의지만 너의도 맞고 너애도 맞습니다. 나의도 맞고 나애도 맞습니다.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의 발음을 규정하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. 첫 번째, 의는 이중 모음이다. 두 번째, 첫 번째로 오는 의는 무조건 의로 발음한다. 그러니까 모음 의로 시작하는 거죠. 세 번째, 자음이 초성으로 오는 의는 이로 발음한다. 자음이 초성으로 오는 의는 이로 발음한다. 자, 예문 쭉 나가고 있죠. 네 번째, 첫 음절이 아닌 의는 이로 발음할 수 있다. 첫 음절이 아닌 의는 이로 발음할 수 있다. 네 번째 같이 들어가는 거죠. 의가 조사로 쓰일 때는 애로 발음할 수 있다. 의가 조사로 쓰일 때는 애로 발음할 수 있다. 자, 이것을 규정을 가지고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단어지요. 민주주의의 의의. 자, 의가 네 개가 들어갑니다. 민주주의의 의의. 자, 이걸 어떻게 발음하는지 규정을 다 해보면 첫 번째, 지금 방금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민주주의의 의의. 두 번째, 이음절 이하에 오는 의는 이로 발음할 수 있다. 자, 이걸 적용을 하면 민주주의의
의의, 민주주의의 의의, 민주주의의 의의, 민주주의의 의의, 민주주의의 의의, 민주주의의 의의, 민주주의의 의. 저는 여덟 번째인 민주주의의 의의로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. 다 잘 아셨죠?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